영국의 이름 없는 작은 마을 웨일즈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부흥의 불길이 시작되었다. 그 불길의 시초이자 주역은 광부의 아들이었던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었다. 로버츠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 10년 동안 기도해왔고 그 기도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되었다. 웨일즈의 탄광이는 신랏 같은 희망도 신을 바라보는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돈을 위해 살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절망 가운데 삶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어두운 삶을 사는 것은 비단 탄광의 광부들 뿐 아니었다. 웨일즈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희망 없는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 집에 가면 너만한 딸이 있어.
사람도 일하는데 방해하고 있어. 짜증나 죽겠구만. 현실만을, 희망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저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 아,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없습니까? 여기 누구 하나님의 사람 없습니까?